현대 엔지니어링 네네네네 뭐 공모합니까? 네. 네, 공모 2월 달에 첫 번째 대형 공모주인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모주 청약이 끝났잖아요. 네. 물론 이제 추가적인 뭐 투자 포인트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만 얼마라도 전체값도 챙기고 전역값도 챙기는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제 네. 현대차 계열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같이 보는 거죠.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엮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2월이라고요? 공모가? 네네. 그거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그때 가서 공모 또 한번 도전해야겠는데 한번 일정부터 해야죠. 당연히 일정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일정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네. 네. 일단은 현대 엔지니어링은요. 지금 그 공모 청약일이 2월 3일이요. 2월 3일, 2월 4일 이틀간 하고요. 에, 그리고 수요예측 조사가 1월 25일부터 1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예측 조사가 먼저 하겠죠. 1월 25일에서 26일. 그러면은 기억하기 편하시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 상장되기 전전날부터 수요예측 조사가 들어오니까 잘 들어오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환불금 받고 제가 볼 때는 현대엔지니어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환불일 납입일은 2월 8일이고 요번에도 보면은 그 주관사 공동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하고 KB증권이고요. 그 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일곱 개의 증권사가 주관하고 있어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대표 주관사는요 배정 수량이 동일합니다. 121만 7천대 중 7,320 주씩 각각 받는데요. 미래에셋증권하고 KB증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현대차 증권이 예, 인수회사인데 제일 많아요. 네. 예, 이 총액 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래서 현대차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그래서 지금 대표주관사 쪽에, 대표주관사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까지 네.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있네, 그래도. 네. 미래에셋, 이번에 저, 주주들 저 청약해서 주식 못 받는데 이번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저도 네. 되게 안타까운. 저도 제가 좀 뭐랄까 좀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디든 하면은 최소 개념으로 해서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 미래에셋에 하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네. 좀 제가 똑바로 안내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똑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내용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스케줄 말씀드리고요. 네. 어떤 의미를 띄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죠.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현대 엔지니어링을 주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요. 유통 가능 수량이 일단 작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뭐 먹을 수 있다. 예. 그래서 한 주당 그 얼마가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유통 가능 수량이 30% 미만 25.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공모주에서 점식값 남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다소 아쉬운 또 일부 또 손절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차 지난번 현대글로비스 10%를 지분을 그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0% 매도해서 이제 돈을 확보를 했고 1조 정도 그죠? 예, 정인성 회장과 구 정몽구 회장의 합산 자금으로 해서 1조 1000억인가요?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를 해서 결론적으로 그 정 회장이 지금 갖고 있는 또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장이 되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정의선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 저 또 보면 현대 그 지금 우리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 자동차 최대 주주인 현대모비스 지분이 0.3%밖에 안 돼요. 이거를 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지배력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금이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실탄으로 마련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 엔지니어링의 근본 상장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상장 후에 이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건지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좋게 볼 건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어떤 자금 확보 측면에서 사용하고 관심도가 떨어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장의 관심이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모주도 참여를 하셔야 되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좀 다시 한 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월 25일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월 25일부터 26일 기관의 수혜측 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월 28일 날 공모가격이 확보가 되고요. 아마도 그 희망 공모가 밴드가 57,900원에서 75,700원 정도 돼요. 한 75,700원 정도 되니까 뭐 상당히 좀 정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예, 그래서 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월 3, 4일이 청약일이고요. 청약일이고 아까 주간사는 말씀을 드렸고 뭐 얼마 넣으면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보통 생각 많이 하시는데 뭐 최소 청약 단위 10주지 않습니까? 10주? 10주인데 한 주당 만약에 75,700원 된다 치고 곱하기 10 하면은 75만 7천원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그죠? 왜 나누기 2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나요? 예. 나누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75만 7천에서 나누기 하면 37만 8,500원이에요. 예. 왜 나누기 물어봤냐면 증거금은 50%만 내면 네. 그래서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에 예. 증권사마다 넣으면 받을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증권사마다 다 넣을 수 있었는데요. 네. 소위 중복 청약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네. 다른 뭐 명의를 바꾸시는 예, 뭐 아내분 거, 자녀분 거에서 하나씩은 되지만 내 혼자 여기도 저기도는 안 돼요 지금은. 예. 네. 그래서 어떤 분, 우리 패밀리 분 보니까 가족분들 뭐 네 분인데 다 한 주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뭐 아홉 주 확보했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건 LG 소리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고요. 청약 당일에 비대면 계좌 개설해서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 KB 증권, 삼성 증권, 하나금융 투자인데 어쨌건 사전에 준비를 네. 하세요.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청약하십시오. 그리고 환불금은 2월 8일에 받으니까 상장일이 2월 15일 이렇게 됩니다. 어쨌건 이렇게 대여급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준비하십사 하고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근데 미래에셋이 KB랑 제일 많은데 여기 30만 주씩밖에 안 되고 뭐 삼성증권 이런 데는 뭐 2만 6천 주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그럼 뭐 청약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뭐 몇십만 네. 명씩 되는데 지금 미래측도 6만 주밖에 안 되고요. 어디가? 아, 청약 한도가 배정수량. 배정수량. 아니요, 배정수량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배정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네. 미래에셋 증권이 121만 7,320주고요. 아, 120만이요? 예, KB증권 똑같습니다. 그런데 네. 현대 요게 대표 주관사고 현대차 증권은 인수회사인데도 104만 3,540주예요. 아, 나머지는 그냥 네. 한국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은 뭐 15만 6천주 정도 수준이고요. 네. 예, 그리고 하나금융투자하고 삼성증권은 10만 4천주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배정수는 이렇습니다. 적네요. 10만 주면 뭐 네네네 몇 주 못 받겠네요. 예, 그러면 당연히 미래에셋 증권, KB 증권, 뭐 현대차 증권까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